근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는 것을 다 두려워하죠. 이제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또 내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마귀의 종들을 내세워서 지옥이 없다 이런 것을 막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죄 짓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타락한 짓을,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어찌됐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이 없다고, 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지옥을 가르치냐 이런 썩어빠진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목사이지만은 마귀의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가운데 뭐냐면은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 지옥은 없다, 기적을 부정하는 이런 신학교들을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서울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 등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아주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그 사람을 그 신학대학의 석좌 교수로 데려다가 지금 목회 후보생들, MDV라고 해서 이게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거기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가서 부활이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마귀의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세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래서 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제가 어떤 수치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에 한 3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또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사람은 완전히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그런 가운데로 무의 상태로 되어버린다. 이걸 영혼 소멸 또는 영혼 멸절설이라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대기 소인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 멸절설, 또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이런 영혼 멸절설을 가르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애써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을 외면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이런 걸 안 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건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지옥도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동화 속에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은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저보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어떻게 지옥이 있는 거 알아요? 지옥을 나한테 보여줄세요? 저는 그냥 대충 믿으라 하면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존재, 그런 신이라는 걸 보여줘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들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막 믿어라, 억지로 믿어라 이런 건 안 돼요. 제 어떤 기질상 나부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지옥이 있냐고.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 봐요.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확하고 아주 정확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걸 기록하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적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그분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천국에 온 자들에게 말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그러니 이기는 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박해도 많고. 이걸 이기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 이기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너 이거 기록해가지고 보내.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이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누가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있죠? 십계명 같은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없어지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개인의 우리의 운명을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요,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지옥이 어떤 곳이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어요.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누가 말씀은 지옥?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의 종들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알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 좀 놔둬봐요. 거기.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예, 독사의 자식은 뱀이 뭡니까? 마귀를 뱀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태 신앙으로 다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데 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은 회개 안 하고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니 그 무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알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 선민의식. 야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민족이야. 막 굉장히 그런 어떤 선민 사상과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면 누가 당연히 우리가 가지 이런 생각. 그런데 얼마나 뭐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여기 있는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9절에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어디 불에 던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계속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보와서 어디에 드린다고요? 곡간에. 이게 뭔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쭉정이 같은 신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지옥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여러분은 다 알곡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은 똑같잖아요. 지금 계속 이 가을 장마가 오는데 제가 보면은 이러면 쭉정이가 많아져 이제 벼농사에 그러잖아요. 햇빛이 제대로 비춰가지고 쨍쨍이게 내리쬐야 이 알이 꽉 차가지고 알곡이 들었는데 태풍이 와서 쓰러져 버린다든가 벼가 아니면은 이렇게 햇빛이 쬐야 될 때 햇빛 제대로 못 쬐면은
이게 제대로 연결지를 못해가지고 쭉정이만 많아, 쭉정이만. 근데 여러분 어디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는 알곡은 별로 없고 막 쭉정이만 쭉정이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쭉정이들이, 아무리 쭉정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 쭉정이는 어디에 간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지옥에. 베드로 사도가 이건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요? 하나님 천사들을 지옥에다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다 지금 가둬놨대. 심판때까지. 그 다음에 바울사도,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는 바울사도잖아요. 원래 바울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대로 예수님 믿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스데반 죽여야 되냐 말아야, 투표할 때 죽여야 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대장 노릇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도가 됐잖아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층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 재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시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또 뭘 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뭐요? 고난을 받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11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 666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힘을 얻지 못한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만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기독교계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이 거기는 뭐 극락이라고 하죠. 천국을 극락 영생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해요. 이슬람교에서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의 내세를 부정하는 종교는 굉장히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다 인간이 만드는 이 종교들도 다 내세,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하게 산 사람은 천당 가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천국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하면 너무 막,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그러더라고. 어디 사우나 갔다 와가지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랬대.
너무 좋으면 뭐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럼 너무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이야, 뭐 그래. 지옥 같다고. 아니, 예수님 믿느냐고, 천국 지옥 믿냐고 물어보면요, 안 믿어. 그런데, 뭐, 아유, 여기가 천국이야. 야, 이게 뭐 지옥이야,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 안에 다 지금 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만나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하고 찾을 만한 그런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교나 이슬람 기타 거의 모든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입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예, 이제 입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깊이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예, 신성종 총신대학교 교수도 하고 거기 신학대학원 원장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도 했고 이랬는데 선교사로 이제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공부를 많이 연세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드류 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로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내가 공부했냐 해가지고 선교사로 세 번인가 갈 기회가 있어 안 갔대.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대신해서 간 선교사가 순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학문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목회는 큰 교회에 이제 청병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커리어가 좋으니까 갔는데 목회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분이 간증을 한 걸 이제 저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 은퇴하고 나서 인도에 거기 신학교에 학장으로 갔어요. 왜? 내가 나 때문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올바른 남은 생애라도 살고 나 때문에 가서 순교한 사람도 나는 가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가서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걸 안락하고 편한 생활 포기하고 거기 간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거 하겠어요? 그런 걸 했어. 입신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 천국 지옥을 본 거예요. 막 계속. 여러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요. 지난번에 제가 김상호 목사님 말씀드렸었죠. 예. 그 청주 순복음교회를 다니마다 사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우니까 쿵 하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천국을 갔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 그 사모님이 보니까 자기가 일찍 죽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슬퍼하고 있어서 주님 내 남편을 좀 천국을 좀 데려다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데려간 그 사람 다시 이제 장례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목사님 간증해 보면요 위에서 딱 보니까 막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리요. 그래갖고 장례 준비 다 해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자기 그 빠져나갔던 영혼이 있잖아요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살아나니까 장례 치르려고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으로 놀래고 난리죠 이제. 그리고 간증을 했어.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걸. 그런데 심장 전문의로 롤링스 박사라는 이분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심장 전문의.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언제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심장 전문의로서 이 사람이 그 치료를 하는데 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멈춰가. 그런 좀 멈춰가는데 막 그 표정이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고통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환희에 찬 사람 이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 아니 심장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롤링스 박사는 원래 천국과 지옥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다 들어보니까 어때? 천국 지옥을 갔다 오고 왜 당신 그때 고통스러워? 막 지옥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너무 그때 막
천국으로 가려는 게 행복했다고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책을 써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분명하다, 이걸 이제 책으로 쓰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뭐 조용기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폐가 안 좋아, 원래 폐결핵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집안이 좋았는데 정치를 막 해서 할아버지 이런 사람,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이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을 제대로 건강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폐병으로, 그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심한 게 아니지만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그때 많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치료 시기를 늦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 중퇴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도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영어책을, 왜 영어를 잘하게 되냐면 집에서 어디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 와 있으니까 영어 단어장하고 영어책을 갖다가 그걸 외운 거예요. 외웠어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나중에 보면. 그래가지고는 막 단어장을 다 외워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때야 돼? 폐가 거의 없다시피 이런 거, 의학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요. 근데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도들.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주니까 물에 들어가서 찬찬대서 이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게 심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죽으니까 자기 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에 쏙 빠져나가더래요. 그 천국을 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 천국 좀 구경시켜주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 주님 저는 여기가 좀 싸우니 안 간다고 막 그랬대요. 안 간다고. 그래도 아니야, 너는 네 사명이 아직 다 안 됐어. 그러니까 내려가. 안 간다 해도 주님이 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려오는 걸 쑥 보니까 막 성도들이 전도사님 그때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 있잖아요, 쑥 시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그때 전도사님이 싹 살아나니까 이야 막 우리 막 전도사님 살아났다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천국 지옥 보고 왔잖아요, 가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그 엄청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왔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육체가 이탈 현상. 여러분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광주에 여기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동생인데 박영문 장로. 저기 곡성에다가 단일 수양관이라고 했던 그 박영문 장로가 원래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갖고 자기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기 부인 집에 가서 휘발유통 갖고 가서 불 질러버리고 다 이렇게 사람 죽인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데리고 가서 보고 나가지고 조폭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변하지.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간증을 다 했습니까? 뭐 해외까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조폭이었던 사람이 장로되고 다니엘 수양관을 세워서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 천국 지옥을 없다면 이런 거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처갓집 식구를 다 불질러 죽이려고 했는데 천국 지옥 보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난리 났죠. 뭐냐면은 그쪽에 광주에 누구 뭐 정치인 유력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그러면서 막 어쨌다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그때 막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LA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소현 목사님, 그분도 어떻게 돼요? 쑥 빠져나와가지고 천사들이 자기 영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천국 지옥을 보고 그러고 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그게 이제 소현 목사 천국 지옥 간증 그거 치면은 몇십만 회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성철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적하기 전에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자기 딸 불러가지고
자기가 본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했는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통탄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운 게 뭐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예수님 만났을 때 군대 귀신 들리냐나 막 다른 뭐라고. 아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룩한 자, 제발 어디로 보내지 말라고? 지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벌벌 떨면서 그런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옥이. 귀신들이 그래, 귀신들이 막. 제발 지옥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럽니다, 귀신들이. 귀신들은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옥은,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이 없다? 지옥이 왜 없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냐? 절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 좀 전에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겠죠. 불못이요, 불못. 불이 막 불과 유황이 펄펄 끓고 타는,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서 상상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은 어때요? 막 그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연기 속에서 막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유황 그 냄새만 해도 얼마나 옵니까? 근데 거기 막 아비규환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데 정말 눈 뜨고 못 본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주님이 딱 보여주신데 한 영혼이 죽어가지고 딱 와요. 오면은 그 지옥에 있잖아요. 저 낭떠러지로 지옥의 그 구덩이로 떨어진 걸 보는데 떨어지는데 막 하면서 우리가 뭐 그 절벽에 떨어진 게 이건 비교가 안 돼. 수만 그 길, 지옥은 개헨나라고 해야 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쓰레기들이 모이는, 인간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으로 떨어지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불과 유황으로 막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에도 보면 그 나사로와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디 갔냐면 음부라는 데 갔어요. 그 음부는 뭐냐면 지옥의 대기소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예, 육체는 이제 뭐냐면 흙으로 가요, 흙으로. 근데 사람의 영혼이 있죠, 영혼. 이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근데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라는 데로 가요, 음부, 이게. 이게 뭐냐면 지옥의 대기소, 이거는 천국의 대기소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딱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영원 천국으로 가고 여기서는 부활해가지고 심판 먹고 영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영혼만 가는데, 영혼만, 낙원과 이 음부는. 근데 나중에 육체로 부활을 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이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자, 지옥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9장 4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내가 잘못 불렀네. 9장 48절, 마가복음. 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앞에 줄였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어떻게 죽지 않고, 그러니까 더럽고 정말 징그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소금 발라가지고 구워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게 지옥에서는 사람은 불러도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상상을 할 수, 우리가 다 아무리 그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한다 해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다 상상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성경에 보면 또 그래 나요.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했죠. 거기서 이를 갈면 슬피 울미 있으리라. 뭐냐면은 지옥은요, 불과 유황이 타면서 또 흑암의 장소예요. 엄청나게 어두컴컴해. 거기서 슬피 울며 그랬잖아요. 통곡과 슬픔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죠. 이를 갈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막 내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면 자기 이단에 빠진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하면서 이를 가라.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막 슬피 울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막 얼마 막 넌 그 이만희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막 이를 뜨뜻 갈아요. 막 안상욱이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막 이를 뜨뜻 갈아.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교회를 다닌다 말아가지고 세상으로 갔는데 그 누구 장로 막 그 목사 그 누구 하면서 이를 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못 지켜가지고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어떤 목사 어떤 장로 누구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 안 믿고 세상 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안 돼. 그거는 거기서 끊임없이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고통의 장소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다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악인의 집합소가 지옥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지만 흉악한 자들, 강도, 절도, 살인자, 사악한 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고 그게 불신자들,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단의 개수와 이단에 빠진 모든 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어쩌다 막 거기에 빠졌는가 하면서 막 거기서 그렇게 한탄하고 울고 있대. 그 다음에 사탄과 악령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들 가운데 악하고 타락하고 뭐 이런 흉악한 사람들은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모이는 거, 악령들 드글드글한 그런 이게 얼마나 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곳이 지옥. 모든 소원이 다 거절돼.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간청해도 그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기 집 그 대문간에 구걸하러 왔던 나사로 하나님을 믿던 나사로한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나사로를 보냈었는데 혀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선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아 우리 형제들 다섯 명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돼. 지금요 우리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부자처럼 제발 내 자식들은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를 좀 보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들어가면요 근데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도 종신형은 별로 없어. 무기징역 받기도 하지만은 근데 들어가도 살인자도 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옥은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돼. 이를 갈며 슬픔을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은 고통과 괴로움을 밤낮 1분 1초도 쉴 틈이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영원히 나올 수 있는 곳이 나올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곳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아니 예수 여기 지금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나는 여러분 형제들 부모님이 예수는 안 믿는데 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와, 애 같아. 진짜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나? 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기는 한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속이 터져버리라. 속이 터져버려. 아니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막 절박함 그런 간절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어때요?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걸 믿나?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다른 데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이호선 목사처럼 이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 목사들이 얼마 있는가 봐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형제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왜 나를 억지로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지. 거기서 자기 부모를 저주해요. 자기 그 부모를 저주하고 형제를 저주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는 거예요. 왜? 왜 이 고통받는 곳에 내가 가도록 나를 그대로 놔뒀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 요새 목사가 우리 성도들 진짜 잘 되는 거 얼마나 바라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영혼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 믿고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고 이렇게 기도하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형제들,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갖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응?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고통스러운 무서운 지옥을 만들었고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대로 놔둬봐요 그 말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 그 다음에 염소.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예요. 근데 양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예비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나를 떠나서 예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은 마귀하고 그 이제 사자들,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악령들을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었냐? 그럼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겠죠.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지옥에 가둬놨대. 그럼 원래,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원래는 누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천사장.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종들의 악령들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사장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두어 놓고 심판하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여기를 가냐? 이 마귀를 따라서 가니까 지옥을 가는 거야, 같이. 마귀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마귀를 쫓아가니까 우리가 같이 지옥에 가는 거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하는 데까지 잠깐 하고 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여덟 가지가 나와요. 이제 여덟 가지 종류. 근데 지옥에 가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 그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 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 지옥에 가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아유, 무서워. 막, 뭐, 밤도 두렵고, 뭐도 두렵고, 막,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걸 생각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그럼 여러분 보이십시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 이제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가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해.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으니 교회 왔습니다.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딱 했는데 어때? 집안에 가니까 남편이 막 시부모가 뭐 형제들 해가지고 굉장히 막 핍박을 하고 난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두려운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도 못 믿어. 교회 다니고 싶어도 그거 두려워서 못 믿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해.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꼭 마귀가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가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나. 어떤, 처음에. 그러면요, 또 오라고 하면요, 교회 갔다 오니까 지난번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겨. 해로운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있잖아요. 교회를 못 오른 거예요, 뭐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교회를 가면은 귀신이, 마귀가, 뭐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할까봐. 그래가지고 결국에 제가 보니까요, 그런 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에 교회를 못 나와.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박해 이런 환란이 두려운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 못 믿어. 황제 숭배를 하는데 황제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데 안 하면은 막 죽인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겠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돼? 이건 뭐돼? 교회 왔다가 예수 믿으려고 했다 어떻게 돼요? 응? 그것 때문에 막 어떤 해로운 일, 안 좋은 일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또 뭐 남편이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이런 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실제로 로마에서 어땠어요?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예수를 못 믿어.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들어온 사람한테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부인의 배교에, 그 다음에 그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예수를 믿었지만은 주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 그냥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주죠. 우리 주변에 두려워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쫓겨났어. 재산을 몰수했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아, 예수를 믿긴 믿었네. 집안에 쫓겨나고 몰수를 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믿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그랬죠.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이 죽이면 뭘 죽여요? 우리 몸만 죽이죠. 그렇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까지?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죽인다고 해서, 아니 예수 믿었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내 죽으면은 어디 그거로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 죽으면 어때? 천국이야. 낙원이야. 근데 아 영혼 이게 뭡니까? 몸을 죽는 걸 두려워가지고 예수 안 믿어. 두려움 때문에. 박해가 두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여기 지금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참새의 두 마리가 계속 있겠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 사람이 뭐 죽인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도 안 하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 믿음 지켜요? 어떻게 해?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을 살리려고 하다가 못 믿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가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제가 이제 금방 뭐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다시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네, 믿지 않는 자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됐어요, 이제 그 구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계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안 믿어.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나오고 있죠? 믿지 않는 자. 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은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의 피로 재산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안 믿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아들이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이걸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유대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 다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안 믿어. 일부만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지옥에 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면 구원받는 안 믿는다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들도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어. 구원자로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지옥에 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안 믿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 같은 데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냐?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지옥이 없다 이렇게. 그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삼위일체 안 믿어.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지옥에 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건 심판하려고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뭐냐면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어때요? 막 이런 핍박이나 환란 이런 걸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두렵게 그 못 믿게 그 믿었어도 또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되고 막 이런 걸 우상에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때? 예수 믿어갖고 구원 받았었는데 주님을 다시 부인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면 생명체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 육체를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만 영혼과 육체를 지우니까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받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 두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신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교회 나갔다 오면 막 예전에 보면 어때야 돼 교회 갔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어 근데 아유 제가 저희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남편 무서워서 교회를 제대로 보다. 요즘은 뭐가 남편이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운 시대인데. 옛날에는 근데 어떻게 남편들이 망보할 때는 시장 바구니 들고 있잖아요. 어디 시장 갔다 온다고 하고 교회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요즘은 다 여자가 무서운 시대인데. 딱 권사님들 안 웃어요? 다 남편들한테 물어봐. 어우,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네, 여러분 어때요? 아, 근데 막 두려워가지고 저희 그 어디 지금 뭐 하시는 분들 우리 남편은요 막 이래 그러면서 교회 갔다 하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사우나는 가고 어디는 가고 다 가 근데 교회만 보다 교회만 이게 뭐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럼 결국에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 지옥까지 거기서 내가 남편이 두려워서 우리 남편이 못 가게 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 건 통하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 믿지 않는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4대 성인을 믿고 구원자를 안 믿고
예수를 피 공로를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믿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여덟 가지 여기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어서 이거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형제들, 자녀나 남편이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여러분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한 사람도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루에 뭐 몇 번씩이라도 기도해. 날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도 보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제 그래 안 믿을 것 같은 다 믿었어. 근데 지금도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보면은 조카들 가운데 내가 좀 속이 상하는 그런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내가 기도해요. 이제 어쩔 때는 못할 때도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거의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를 다녀도 딱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이 진짜 형식적으로만 다니구나. 이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구나. 이게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저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 진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변화되는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막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좀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권사님들, 남편들, 그런 분들,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성도들이 좀 될 때는요, 그분들, 남편들을 이름을 부르고 제가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닐 사람들,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다 이렇게 다 믿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거 다 믿게 하셔요. 초창기 멤버들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내심이 중요해요. 인내심이. 계속 기도했어. 그때는 노트에다 제가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오병규 장로님 계신데 오병규 님요 구원해 주세요.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돼. 한 사람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할 수. 거기 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니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왜 나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렸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막. 부모를 저주하면서 울어요. 부모를 저주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 아멘.